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 1 사기꾼 학교번의 김사범입니다. 오늘은 제2부 사기꾼들의 유행 중에서 두 번째 지인, 그러니까 혈연, 학연 그런 지인들한테 치는 사기 형태입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가장 많은 유형으로 피해 액수도 크고 피해자들도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상대에 대한 마음의 경계심이 없고 쉽게 믿고 친근해져서 사기꾼들의 말을 의심하기보다는 신뢰해서 믿고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사기를 칠 대상들을 가족이나 친척, 종친, 뭐 고향 선후배, 학교 선후배를 가르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단지 좋은 사냥감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성인이 되고 각자가 사회생활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여러 분야에서 종사를 합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살아가게 바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명절이나 동창회, 기타 모임에 가게 되면 지인들을 만나고 거기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또 연락처를 교환하죠. 그리고 그동안의 생활을 서로가 대화를 통하여 조금씩 알아갑니다. 사기꾼들은 대부분 이럴 때 그럴듯한 자신의 명함을 모두에게 돌리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또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돈을 잘 쓰고 밝은 미소와 달변으로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고 듣기 좋고 보기 좋게 포장을 합니다. 그 누구도 이런 사기꾼의 근황을 모르니 설마 우리한테 거짓말을 할까 하는 생각으로 사기꾼의 말을 생각 없이도 들어주고 또 의심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수집된 지인들의 정보가 사기를 치기 좋고 소중한 사냥감의 정보가 되는 겁니다. 사기꾼들의 공통점은 지능지수가 높고 거짓을 진실처럼 잘 꾸미고 거침없이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항상 밝은 미소로 상대를 안심시키고 또 외모도 호감에 가는 얼굴형이 많습니다. 거짓을 진짜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에 타고나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자기 본거지로 돌아온 후에는 고객 맞춤형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사기 대상이 정해지면은 고객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객 맞춤형 계획을 세웁니다.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취미가 있는지 또 그 사람의 가족 관계는 어떤지 또 직장성을 조사하고 관찰을 한 후에 같이 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찾아가는 서비스죠. 만나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허위 가대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 그러니까 사기를 칠 그 종목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즐긴 비용들을 사기꾼들이 아낌없이 일상처럼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합니다. 점점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고 고객이 자신한테 빠져들었다고 판단이 되면은 투자나 사업에 동참 돈을 빌려주면 엄청난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감언 이설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걸려들면은 처음에는 적은 돈을 받고 약속한 날짜에 꼬박꼬박 배당금이나 이자를 잘 지급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액수가 조금씩 더 커지고 돈을 요구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서서히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객 주변의 친구나 지인들에서 확대 접근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맞춤형 방식으로 사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사기꾼들이 그동안 먹고 술 마시고 놀면서 사용한 돈들은 사실은 모두 다 이전에 고객들한테 사기를 친 돈들입니다. 그리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람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해서 그 돈을 유행대로 흥청망청 사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일가 친척, 친가, 처가, 친구, 선후배, 친구의 친구, 지인 등 가리지 않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돈을 편취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친근감을 표현하고 접근하는 사람, 밥값 술값을 이유 없이 잘 내는 사람, 검증되지 않은 부를 가시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부류의 인간들을 조심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런 인간들은 99.99% 사기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소개형 사기꾼들입니다. 직장, 사회 친구, 군대, 뭐 동기라든가 전우들 소개형 이제 사기 형태를 갖는 거죠. 저는 사기꾼들은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유심히 관찰하고 과거의 기억을 읽으면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또 사기성도 좋고 가정교육이 제대로 잘 되지 않은 사람들이 사기꾼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불우한 가정환경과 산만한 가정교육 그리고 오염된 교우관계입니다. 사기꾼들의 범죄 대상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현재의 식당 동료나 과거의 식장 동료 돈 냄새만 맡으면 가리지 않습니다. 똥파리가 똥 냄새를 맡고 윙 하고 모여드는 것처럼 사기꾼들은 돈 냄새를 아주 귀신같이 맡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꾼들도 등급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적은 돈을 빌려주면은 갚지 않거나 또 잔잔한 투자를 내만 믿고 해라. 내가 무조건 책임질게. 무조건 투자해 달라는 묻지마 투자를 요구해갖고 투자를 하면은 만세 불러버리고 하는 아주 그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하는 그런 직업적인 투자형 사기꾼, 고급 사기꾼입니다. 고급 사기꾼들은 불법으로 법인 회사를 설립해서 불법으로 가장 납입을 한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한 대부분이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전혀 이런 사정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명함을 번듯하게 인쇄를 해가지고 범행 대상, 그러니까 즉 고객들을 물색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여러 대학교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리 목적을 주로 하기 때문에 대개는 돈만 내면 누구나 접수해서 수강과 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에게는 아주 좋은 사냥터가 됩니다. 그냥 학교에서 좀 더 배우고 바쁜 일가를 쪼개 수강 신청을 한 선량한 수강생들, 사업과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들의 정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좋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에게는 아주 좋은 황금어장인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그런 대학에 수강 신청을 하고 거기서 고객들을 물색하고 화려한 언변술과 친화감이 있는 얼굴과 미소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고 식사나 술자리를 청해갖고 고급 승용차를 자신이 타고 다니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세련된 매너와 사교술로 자신을 포장하고 돈도 잘 씁니다. 고객들로 하여금 호기심, 신뢰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사기를 칠 대상이 그 중에서 정해지면은 설계를 하고 작업을 해가지고 투자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고수익을 보장하며 돈을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린 후에 갚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기꾼들의 또 다른 특성은 고객이 어느 정도 작업이 되면은 그 고객 주변에 친구들, 좋은 친구가 있으면 같이 밥도 먹자, 또 모임도 같이 하자, 취미 활동도 같이 하자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라든가 레저 스포츠라든가 음주 가무도 함께 하자고요. 그렇게 고객을 유도합니다. 친구를 데려오면은 비슷한 방식으로 그 특유의 친화력과 사교술로 명함도 주고받고 식사도 하고 술자리도 만들고 돈도 잘 두고 또 한심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친구한테도 호감을 이끌어냅니다. 처음에 소개해준 고객 모르게 그 친구를 또 몰래 따로 만납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특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객을 감정을 해보고 이 사람이 돈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또 비슷한 수법으로 설계하고 작업해가지고 또 사기를 칩니다. 고객들 간에 서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사람들 간에 이간질을 시킵니다. 서로 험담을 해갖고 친구의 친구를 소개받고 주변의 지인들 중에서 돈 냄새만 맡았다면 그 주변에 문어발식으로 사기 행각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렇게 사기를 일삼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에게는 사기는 사업이고 직업이고 일인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범행 대상을 가리지도 않고 그 수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사기 목적에 필요하다면 돈도 과감하게 배팅합니다. 뭐 고급 승용차를 산다거나 렌트도 하고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명품으로 치장 타고 다니고 또 법인 회사를 설립하여 사무실 강남이나 이런 데 아주 번화가 목 좋은 데다 사무실도 개설합니다. 같이 사기에 가담할 공범들 모집하고 스토리도 만들고 같이 골프도 치러 다니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음식점이나 유흥지점들을 드나들면서 돈을 거침없이 씁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매너도 좋고 성공한 사업가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기꾼이 쓰는 모든 돈, 다른 고객들한테 사기를 친 돈입니다. 제가 경험한 사기꾼 중에는 부인과 두 딸이 있는 사기꾼이 있었는데 그 사기꾼이 두 딸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놓고 사기를 친 돈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마누라는 밍크 코트에 다이아몬드 귀금속으로 시장하고 BMW 그런 고급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한 달에 이 사기꾼이 아이들 유학 보내고 자기 마누라가 그렇게 쓰고 다니고 이 사기꾼이 한 달에 유흥주점에다가 술값으로 결제하는 게 한 2천만 원 됐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사건을 지켜보니까 이 사기꾼이 한 달에 생활비 용돈이 1천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사기친 돈이에요. 나중에 이게 사건이 터져가지고 채권자들이 사기꾼들이 사는 아파트를 몰려서 찾아갔는데 아파트를 찾아가니까 아파트가 보증금 500에 월세 200만 원짜리 살고 있어요. 참 정말 이 사기꾼들이 현실 속에서 진짜 살아가는 그들의 실상을 보면은 그들의 실상을 알면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말문이 막힙니다. 군인이나 공무원의 부인은 남편의 직급과 비슷합니다. 또 건달의 부인은 반건달이고 도둑놈의 마누라는 장물아비가 돼야 됩니다. 사기꾼의 마누라는 사기꾼이에요. 그래야 같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부부 사기단들 대부분 부부와 같이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서포트를 합니다.
나중에 범죄 행위로 구속이 돼가지고 법정에 함께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 자식들이 자기 엄마 아버지가 사기죄로 구속이 돼갖고 법정에 저렇게 서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 잠시 걱정을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큰딸이 결혼을 했는데 큰딸의 시아버지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사돈인데 그 사돈들한테도 사기를 치다가 걸려가지고 나중에 들통났어요. 그래서 사기꾼들인 거를 이제 그 사돈들이 알고는 사기꾼한테는 딸이고 이제 사돈한테 며느리인데, 그 사돈이 그 큰딸한테 그랬답니다. 너 엄마 아버지 다 인연 끊고 우리하고 같이 살 거면 우리하고 살고, 안 그러면 이혼해라. 그러니까 그 딸이 자기 부모와 인연을 끊고 단절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내가 봤습니다. 이러하듯이 지능적인 사기꾼들은 그 수법이 아주 다양하고 능수능란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속아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입니다. 당하지 않는 방법은 욕심을 버리고 이유 없이 친근하게 접근하여 돈을 잘 쓰고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고 호의를 베풀고 늘 거짓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나 자신과 자신의 일을 과대 포장하고 가문이설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업에 투자나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백발백중 사기꾼들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습니다. 무언가 목적이 있으니까 나한테 접근하는 것입니다. 내 돈을 가로채는 것이 목적이고 사기를 치는 것이 목적이고 또 나를 유혹해서 내 돈을 사기를 치려고 나를 현혹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게 악마의 유혹인 것입니다.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은 사기꾼들에게는 그들 방식으로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의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기꾼들에게 사기는 직업입니다. 욕심이 강하면 폐가 망, 궁금한 것이 많으면 단명한다.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고 살면 화를 면한다. 행운은 멀리 있지만 불행은 늘 가까이 있다. 사람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의 능력만큼만 믿어야 한다. 저는 늘 이런 말들을 가슴에 새기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실감하고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심하고 지금부터라도 실행을 해서 실천을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전체 피해액수가 가장 큰 모집형 사기입니다. 모집형 사기는 주로 다단계 프랜차이즈 형 사기입니다. 사회 경험이 별로 없는 가정주부들이나 학생들, 어르신들, 명예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피해들 중에서 하나가 이 다단계 피해입니다. 처음부터 자석담요, 정수기, 보조식품이나 의료보조기구 이런 거를 품을 의무적으로 고가로 구입하게 하고 판매를 하게 하고 투자자들을 다단계로 모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단계 사기는 암호화폐, 태양광 에너지, 뭐 신재생 에너지, 수소전지, 친환경 사업 등 일반인들이 전문 지식이 없으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회사들을 차세대 사업이다, 이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내세워서 허위 가대 강가하고 현혹하고 소액 투자나 고액 투자하면은 고수익이나 고금리를 보장해준다. 그렇게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범죄 집단의 주범이나 공범들은 모집택을 동원해서 불법 투자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들을 모아서 사업 투자 설명회를 하고 다단계 투자를 유도하는 겁니다. 다단계 사기꾼들의 전설적인 인물로 조이팔 주수도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제2그룹 주수도 회장으로 알려진 인물은 저도 2004년쯤인가 그때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 후배의 소개로 강남의 한 식당에 저녁을 먹다가 우연히 알게 돼서 인사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주수도라는 사람이 외모는 호감형 외모였어요. 그리고 학원 강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아주 말도 잘했고 아주 달변가였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모르게 빠져드는 듯한 묘한 그런 중독성에 강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의심병이 많고 타인의 말을 잘 믿지 않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초면에 대화를 할 때는 일단 이렇게 한자락을 깔고 대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근데 당시 저는 그를 내공이 아주 깊은 다단계 투자 사기꾼들의 우두머리 보수임을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검찰에서 조사 과정에 담당 검사가 피고인 신문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수도한테 설득을 당할 정도였다고. 그리고 그 담당 변호사가 나중에 이제 주수도라는 교도 수감 중일 때 변호사니까 면회를 자주 가지 않습니까? 주수도한테 이 사기술에 당해가지고 수감 중에 또 사기를 치는데 도움을 주는 공범이 되고, 그래서 주수도는 다시 형량이 증가되고 변호사도 처벌을 받는 참 그런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총국도 발생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다단계 투자의 심각함은 연예인들이나 폐직 고위 군인들, 경찰, 그러니까 전직 고위공직자, 전직 고위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얼굴 마담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투자의 밑밥으로 사용합니다. 그래갖고 일반인들을 안심하고 친근하게 접근하여 투자하게 하고 초기에는 고액 배당을 주면서
계속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투자를 유도합니다. 그들이 감원이설에 현혹되고 일시적인 고액 배당에 눈이 멀어져 돈을 조금씩 갖다 주다가 보면 나중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친척이나 지인들의 돈을 차용하고 그 사람들한테 투자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폐가망신하고 가정파탄에 이르고 자살까지 하는 그런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기도 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봅니다. 그러나 잘 알면서도 여전히 계속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실제 발생한 제 주변에 지인들이나 피해 사례 사건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알려야 되겠다고 했던 그 이유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기꾼들의 실태를 낱낱하게 파헤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공유를 해서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의 지인들 중에도 종종 다단계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투자 자문을 의뢰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거는 알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지인들을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은 지적 소진이나 사회 경험들이 사리 판단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준인데도 현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분석한 결과 믿을 수 있는 지인의 투자 권유이고 또 고액 배당 수입이 된다니까 그 욕심 때문에 잠시 판단이 흐트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내가 잘 알고 있고 투자 대상을 충분한 정보와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본 후에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기보다는 투자할 종목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과 투자 조건, 경쟁력은 무엇이 있는지, 종목의 위험 요소는 있는지, 또 안전장치는 있는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고 또 전문가들의 냉정한 조언을 듣고 투자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 금액을 투자해야 나중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고 손실액도 주는 겁니다. 투자라는 것은 손실을 감안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를 했다면 이후에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투자한 것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또 이익배당금은 정확하게 지급이 되는지 또 계속 투자를 할 건지 회수를 한다면 언제쯤 회수할 건지 또 위험요소는 없는지 또 안전장치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등등 이 좀 더 세심한 의심과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벌기도 모으기도 힘들지만은 지키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아주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기꾼들이 모두 다 학교에 가거나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사기꾼 학교 보내기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